첫 번째로 가볼 곳은 동해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무릉별 유천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와 여기 정말 스위스 아니야? 라고 착각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랏빛의 라벤더와 에메랄드색의 호수가 어우러지는 풍경이 정말 너무나도 이국적이었습니다. 6월 초에 무릉별 유천지에서는 라벤더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이 보랏빛의 환상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멋지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들 개화 상황이 조금씩은 늦기 때문에 꼭 실시간으로 개화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릉별 유천지가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넓은데요. 그 안에서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들도 만날 수가 있어서 그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셔틀버스가 다닐 만큼 넓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도구나 선크림을 꼭 잘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에 가장 이국적인 곳은 이 무릉별 유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동의 노근리 평화공원입니다. 이 노근리 평화공원에도 6월 초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장미와 금계곡을 아주 조용히 즐길 수가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인 곳인데요. 정말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아서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이 장미가 너무나도 곳곳에 가득가득 피어 있어서 충분히 아름답게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아마 6월 초쯤 가시면 주변에 금계곡도 가득 피어 있어서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는 게 메리트입니다. 저는 조용한 곳을 찾고 싶은데 또한 거기도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영동의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행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청옥산 600마지기 소식입니다. 근 2년 동안 청옥산 600마지기 샤스타데이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식생이 안 맞아서인지 샤스타데이지가 다 개화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 샤스타데이지가 있는 부분을 다시 다 업고 새롭게 파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과연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5월 1일부터 600마지기는 오픈을 했고요. 아마 6월 중순이나 6월 말쯤 방문하시면 이 기다리던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600마지기는 날씨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날씨 체크를 꼭 한번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제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보라색의 매력을 느끼러 공주 미르섬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공주 미르섬의 시그니처면은 6월 중순에 볼 수 있는 코끼리 마늘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보랏빛이 가득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미르섬이 수해를 입으면서 이 코끼리 마늘꽃이 올해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참 아쉬운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 있는 유구색동 수국정원에 가시면 코끼리 마늘꽃을 볼 수 있다는 소식도 제가 접했습니다. 또한 6월 중순에 공주에 방문하시면 이 수국을 가득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요. 6월 14일부터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 때 꼭 가지 않더라도 한 주 늦게 가도 충분히 수국을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중순에는 꼭 한번 방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말부터는 여름의 여왕 수국이 개화를 시작할 텐데요. 가장 작년에 핫했던 수국 플레이스는 바로 윤재림입니다. 정말 넓은 부지에 다양한 수국들이 심어져 있어서 작년에 너무나도 핫했던 곳인데요. 제가 방문해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방문했을 텐데 평일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국 정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꼭 두 번째 수국 정원까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마 올해도 가장 핫한 수국 스팟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주의 느러지 전망대도 역시 수국 명소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느러지 전망대는 산수국을 즐길 수가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전망대 왼쪽으로는 산수국 길이 있어서 6월 말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산수국 길을 걸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망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쪽에는 보라색 수국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꽃대를 너무 늦게 꺾어서 사실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알맞게 꽃대를 꺾었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두 가지의 수국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나주의 느러지 전망대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국 섬으로 유명한 도초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도초도는 수국 정원과 팽나무 수국 십리길이 있어서 수국을 즐기기에 너무나도 유명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정말 다양한 수국들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21일부터 수국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1일에 딱 맞춰서 가기보다는 뒤에 가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까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국 정원보다 팽나무 십리길이 훨씬 더 환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국하면 빠질 수 없는 거제도도 있는데요. 거제도에는 여러 수국 명소들이 있습니다. 썬트리팜의 아름다운 수국도 역시 매년 매력적인 명소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요. 또한 저구왕은 언제나 아름다운 수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이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세포 진성까지 함께 하면 거제도의 세 곳 유명한 수국 스팟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거제 옆에 있는 통영에도 수국 섬이 하나 있는데 연화도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섬 풍경과 또 수국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